안녕하세요. 별책방입니다. 오늘은 랜덤하우스 출판사에서 발행된 스펜서 존슨의 선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현재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집중에 있어서 잡념을 없앤다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중요한 것에 관심을 쏟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쏟는가에 따라 소중한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 현재에 집중하고 더 열심히 사는 것이 모든 상황에 해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막연함은 우리를 더욱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노인은 말합니다. 과거에서 배움을 얻지 못하면 과거를 보내기는 쉽지 않지. 배움을 얻고 과거를 보내는 순간 우리의 현재는 더 나아진다네. 누구도 미래를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원하는 것에 더 많은 계획을 세운다면 현재의 걱정과 불안을 줄어듭니다. 그리고 미래를 더잘알수 있게 됩니다. 어느새 중년이 된 그는 직장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늘 곁에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로 도움을 주었던 노인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노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받았던 최고의 선물을 다른 이들에게 다시 선물로 되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노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현재에 살고 과거에서 배우고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세운 목표나 계획에 집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집중을 다른 말로 열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현재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과의 유무를 떠나 자신만의 소중한 선물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가까이 멘토가 있으실까요? 꼭 소년처럼 지혜로운 노인분이 아니더라도 나를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친구나 또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우리 가족,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있겠죠?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다가도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일이 겹치게 되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렇듯 나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멘토가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한번 내가 받았던 선물처럼 여러분이 친절한 멘토의 입장에 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여러분의 지친 하루에 에너지가 충만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별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